네, 다시 한번 우리 수성교회 합창단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48회 여름 수양회입니다. 우리가 여름을 48년째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시간 들려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이곳에서 귀한 구원을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함께 주의 은혜 입을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한 그런 한 주간이 될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부터 기쁜 소식 강남교회 심호하시는 바옥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제2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으면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2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자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하더니, 거기 여리고 왕이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들어왔나이다. 죄송합니다. 사사기 2장,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제가. 원장에게 연극을 봤는데 제가 이제 치매에 돌아가죠. 그래도 여러분 웃으세요. 다시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실딤에 두 사람을 정탐을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 이미 숨긴지라. 가도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디고 성문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라 하였으나, 실상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발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다른 자들이 나가졌고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에게 행한 일 곧 그들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를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을 건져내고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13절 말씀까지. 13절까지 옳게 읽었습니까? 네. 아, 참 잘했습니다. 착하죠. 오늘 새벽에 불러서 파리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불란서에는 모기는 전혀 없고 파리만 있고요. 오기 전에 코트디부아에는 지난 우리 CLF에 왔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제가 막 굉장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큰 대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약 한 마지막 날 제 칸타타 할 때는 만 개의 의자를 폈는데 몇 자리면 나 다 채워졌다 해서 막 그 아비장 시장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아비장 시장님은 이제 우리 식구가 됐어요. 그 시에서 제 생활 모든 걸 뭐 차, 저는 이제 그런 데 가면 앞에서 이제 차들이 불을 켜 삐까삐까 해주고 뒤에 앉아 되게 점잖은 차가 그렇게 다릅니다. 호텔에 수영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저께 저녁에 이제 그 집회를 마치고 수영을 실컷 했더니 감기가 들렸어요. 너 이놈 집회 와서 수영만 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 내가 잘못했다 해도 감기나 다 덜 떨어졌는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송어소밭에 수양할 때 300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기뻐했거든요. 좀 있으니까 500명이 되고 700명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전 세계 기독교회가 빠르게 망해가는데 그 이유가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독일에서 독일 사람들은 1년 12달 가운데 날이 밝은 날이 며칠이 안 돼요. 날이 늘 우중충해요. 독일에 가면은 햇빛 난 날이 나오면은 한국 사람 다 그늘에 가서 숨고 독일 사람 햇빛에 나와가 몸을 햇빛 쬐는 일을 해요. 남자고 여자고 다 그래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날이 우중충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날씨가 밝고 화창하면 밖에 나 뛰놀고 싶고 우중충하면 근심이 많이 생기듯이 생각을 많이 해. 철학이 발달되었어요. 철학이 발달돼가지고 어떤 방법을 하냐면 신학을 철학적으로 풀었어요. 그 철학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가 BC 1491년이래요. 이스라엘 애굽에 나올 때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BC 4004년에 태어났대요. 4004년에 태어나서 1491년 그러니까 약 한 2000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아담 뒤에 모세가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가 날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기록했겠냐. 여러분 우리는 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철학가들은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전해주는 말을 듣고 창세기를 기록했다. 근데 성경은 많이 안 읽어봐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 구원받기에는 소설을 참 좋아하게 읽었어요. 소설을 살 만한 돈이 없으니까 선산 우리 고향 바다는 조그만 반한데 어떤 집에 책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면 달려가서 빌려가지고 밤새워 읽고 돌려주고 그랬어요. 어떤 책은 정말 재미가 있어서 두 번을 읽어요.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 제일 재밌던 책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책인데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 거기 배경으로 그 책을 썼어요. 근데 상페테르부르크가 그 책 배경을 돌아보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전당포에 노파를 도끼로 찔러 죽여요. 그런 이제 형사 풀필이라고 하는 형사에게 쫓기는데 그 이야기에 그렇게 재미가 있고 스릴이 있어서 단숨에 두 번을 읽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다 읽지 못하고 재미있는 대목만 골라서 읽고 나니까 더 읽기 싫더라고요. 성경은 정확히 잘 모자 한 100번쯤은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마리아 여자 이런 늘 설교 자주 하는 것은 한 200번, 300번 읽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게 틀림없는 것은 세상 글은 한 번만 딱 읽고 파악하면 다 파악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번을 읽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몰라요. 10번 읽을 때 다르고 20번 읽을 때 다르고 30번 읽을 때 다르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이건 어느 인간도 이렇게 글을 못 써요. 특히 이제 제가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양 문명은 정신 문명이고 서양 문명은 물질 문명이라고 그래요. 글씨는 문명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양에 만든 글씨들은 마음의 세계를 표현하기 참 좋게 되어 있어요. 서양에 있는 문명들은 글씨들은 행동이나 물질적인 표사가 잘 되지 있어요. 제가 종종 성경에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밋밋해서 못 읽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영어라는 성경은 우리가 쓰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한국어보다 동양 언어보다도 물질적인 표현보다도 언어 자체가 생활이나 행동이나 정신적인 물질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글 자체가 이 성경을 다 표현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어떤 때 성경을 읽다 잘 안 모를 때 이해가 안 갈 때는 영어 성경을 찾아서 영어 잘 모르지만 사전 찾아가면 읽어보고 느끼고 하는데 막 이 탕자 이야기 막 짜릿짜릿하고 짭짤하네요. 탕자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10년 설교라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독일에서 철학이 섞인 신학이 나오면서 많은 목사들이 그 신학을 배워서 요즘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죄사함이라도 받지만은 다른 교회는 교회 다니는 10년이나 죄사함 못 받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는 상태에서 붙들어 둘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많이. 요즘 독일 가서 교회 잘못 찾아가면 큰일 나요. 분명히 껍데기는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면 술집이에요. 미국에는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미국은 교회로 등록된 건물은 세금을 안 내고 교회로 인정하는데 그 건물은 교회 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쓰면 불법이에요. 그럼 미국에 가보면 이제 그 독일의 교회가 크다 무너져서 이제 바깥에 큰 교회에 주일날 예배도 그 바깥 예배 딱 들어가 보면 문당력 깜짝 놀란 게 술집으로 돼 있고 사업장으로 돼 있고 너무너무 허무해요. 독일의 큰 교회에 15명 나오고 20명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독일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 한 20, 30년 걸렸는데 미국이 얼마 전만 해도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아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는 거의 다 큰 교회 15명, 20명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가서 시작한 교회는 번창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다음에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LA에 있는 제일 큰 교회가 한인교회인데 그 교회가 많이 그거 팔려가 다른 일반 기업에 사가지고 갔어요. 그건 LA는 또 뉴욕법이 달라서 그 일반 기업에 쓸 수 있는가 봐요. 미국에 저들이 2017년 3월 달에 제가 목회자들 불러 모아놓고 CLF를 하자. Christian Leaders Fellowship이라고 해서 목사들을 초청했어요. 미국의 형제 자매들이 뉴욕에 있는 7,000개의 교회를 방문했어요. 방문해보니 교회에 목사님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열 곳에 가도 목사님 있는 교회 한두 개 있을까 말까요? 목사님은 직장 가셨다고. 미국의 대부분의 목사님들 직장을 다녀요. 교인들이 다섯 명, 열 명밖에 삶이 안 되니까요. 그게 이제 한국에도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는 큰 분쟁이 있고 그렇죠. 문제가 많고 교회 성도가 다섯 명 미만의 교회가 한국에 너무 많고 서울 시내에 목사가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5만 명쯤 된대요. 아래 교회가 무너져요. 아마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노인들만 있지 젊은이는 눈 닦고 봐도 없고 빠르게 빠르게 타락해 가요. 우리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는 조건은 유일한 조건 하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의인이라 그럽니다. 왜요? 성경에서 의인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린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저들이 3월 달에 우리도 열심히 일하지 그저 7천 교회를 찾아다녔다고 대단하죠. 제가 찾아다닌 건 아닙니다. 미국 형제 아매들이 700명의 목사님들이 저희들 교회를 찾아 일주일 동안 CLF 강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솔직하지 않아요. 미국 교회 목사님 참 솔직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자기 교회에 데리고 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저는 목사였지만 죄사함 못 받는 가짜 목사였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번에 CLF 모임에 갔다 저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죄사함 받은 법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기본서의 순교 목사님 더 잘하기 때문에 모시고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의 목사님 데려와서 자기가 집회하고 구원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냐면 우리 대전도 집회나 월드캠프 할 때 해외 장관들이나 목사님 이런 분들 좀 초대하자 그랬어요. 아, 그 이제 제가 어제 그 했던 그 코트디부아라는 나라 서부 아프리카 제일 선진국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경제가 좋아져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좋아져야 한다. 국민들의 정신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교육을 찾아라. 그래서 어디로 왔겠습니까? 한국으로 그분들이 왔습니다. 2년 전에 와서 우리 여기 대덕 학교 구경하고 우리 마인드 교육하는 거 보고 가서 이제 작년에 제가 코트디부아 사인을 하고 너무 놀랍게 그분들 우리 교육을 받아들이려 하고 이제 코트디부아 정부의 강요 모두가 우리 교육을 받아들이고 지금 있습니다. 너무 은혜롭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목사도 좋아야 하지만 장로가 좋아야 돼요. 그런 거 아십니까? 강남교회가 잘 되는 건 장로가 좋은 장로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김 장로도 있고 이 장로도 있는데 김 씨도 이 씨도 박 씨도 아닌 황 장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한의사신데 아토피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아토피는 몸에 독성이 있어서 그 독성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병을 옮겨서 내가 선물할 거 없고 성경 구절 하나 선물을 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걸 병원에 붙여놓고 있는데 어느 날 의자에 앉아가지고 착하지요. 목사님이 보내준 성경이라서 쳐다보고 읽고 있는 게 그죠? 딱 읽었는데 사람의 심령이라는 말이 마음 심자 아십니까? 그 심자를 쓰는데 그 심자는 한의학에서 심장을 가리킬 때 그 글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석하니까
사람의 심장은 병을 능히 이긴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우리 교회는 의사가 많은데 이성호 장로라고 하는 치과 의사가 있어요. 그래 하루 갔는데 저 이빨을 얼굴에 보자기 씌워놓고 제 입을 열어놓고 막 받쳐놓고 끌고 막 한참 한 두 시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고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뼈 이식을 했대요. 이 이빨 그 이제 뼈 있잖아요. 내가 누가 뼈 이식하라고 그랬냐고 그랬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왜? 가게. 나 내일 모레 집회 가는데 어쩌라고 뼈 이식을 했냐 했어요. 뭐 집회 가는데 뼈 이식한 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뼈 이식한 집회 가는데 그때까지 낫느냐 물으니까 이틀밖에 안 되는데 뼈가 낫는다는 거예요. 아니 뼈 이식을 했는데 어떻게 이틀만 낫느냐. 낫는데요. 그 장로님이 나한테 설명하기를 입안의 상처는 그냥 나도 잘 났지요. 맞아요? 경험해 봤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입안에는 혈액순환이 다른 데 비해 세 배나 빠르대요. 웬만하면 입안의 상처는 그냥 나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을 고치는 건 심장인데 심장이 하는 일은 피를 밀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심장에 도움이 되는 그 약을 썼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너무 잘 낫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도벨리 얘기할 교회 형제님 좀 어려움이 됐는데 저들이 도벨을 처음에 할 때 하는 거 보고 참 감사했고 전 세계 에이즈 환자 치료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막 돈을 들어먹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렵게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의 부르리 계양이라는 계양이 있는데 이건 막 살을 그냥 살짝 뜯어먹어요. 바로 속이 벌게 드러나는데 너무너무 흉측해요. 황 장로님이 그 비법으로 약을 제조해가지고 부르리 계양 환자에게 먹여봤어요. 기가 막히게 낫는 거예요. 욕창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속에서 힘이 돋아나서 병이 복구하는 힘이 병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베냉에서 허발 메디슨으로 이제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걸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디오피아 나라에서 유니버시아드라고 해서 해마다 이제 아프리카 돌아가면 대학생 그 점은 축제가 있고 올림픽이 있어요. 근데 이디오피아에서 작년에 그 행사를 하는데 이디오피아 대학 측에서 저한테 부탁하기를 우리는 국제 행사를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IYF가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디오피아의 자원봉사자들 3,000명을 모집해가지고 박영주 목사는 몇몇 목사 그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디오피아 유니아프시아도 대회 너무 어느렇게 끝이 났어요. 그런데 부르리 궤양이라는 병이 의학적으로 분류하기를 그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열대성 소외 질환이라고 하는 병축에 속해요. 근데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갔는데 우연히 거기서 열대성 소외 질환 쪽에 아프리카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분을 만난 황효정 장로님 이야기가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흉측한 병인데 뭐 황효 약을 먹으면 그냥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게 약으로 되는 과정이 보통 의학계에서는 그 어떤 성분을 분수해서 어떤 성분이 어떤 자에 어떻게 변해 그걸 입증해야 하는데 열대성 소외질환 그 담당자 그걸 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다 허락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상실험을 해라 하고 본부 우리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황장을 가서 그쪽에 있는 보건부 장관하고 MOU 맺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서울시 같은 시장에 그분이 추름하게 생겼는데 한국에 와서 월드컵 참석했는데 구원받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이 우리 행사를 이번에 다 도와줬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야기해서 영부인도 만났고 제가 보건부 장관도 만났고 청소부 장관도 만났고 어제 저희 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그 건국 행사 때문에 시간이 안 났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또별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은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진짜로 아프리카에 가보면 애들이 그 병에 걸리면은 길가에 갖다 버려요. 거짓대기 덮어놓고 밥 갖다 주고 그러다 막 죽어버려요. 너무 처참해요. 그들을 이렇게 살리는 거 보고 병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그쪽에 코트디부아 정부가 그 나라의 큰 걱정거리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해준 거예요. 앞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뭐 약 개발을 그걸 전혀 안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제 사인을 할 때 그쪽에서는 개인단체가 안 되니까 MOU를 하는데 아이와이프가 대표가 돼달라 그랬어요. 그쪽 주장에 그래서 아이와이프 제가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임상실험이 끝나면은 그날에 100만 명 되는 주가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들이 얻었어요. 지금 제가 장관하고 사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황효정도 그 아 옆에 서 있네요. 서 있는 거 맞죠? 내가 잘하나 못하나 늘 저렇게 감시를 해요. 예수님은 1962년도에 아무도 제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는데
하여튼 기적적으로 제가 죄 사함을 받은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의자 하나 줄래? 의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하고 싸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 다르니까 어떨 땐 내 마음이 이기고 못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은 사람은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성경 말씀을 하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 그 분야에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살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키도 작고 생긴 것도 그렇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딴 사람보다 하나 좋은 것은 딴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복잡하고 천천 텅 빈 데다가 성경을 넣으니까 훨씬 잘 들어가 다 꺼집어내고 넣어야 하는 것보다도 그렇지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럼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몸을 움직이는 게 마음이 움직이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껍데기 내가 일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돕는 걸 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야 하지 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까? 그래서 왜요? 하니까 왜 법정에 섰습니까? 법정에 서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무죄라고만 주장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 법정에 서면 나쁩니까? 나쁘지요. 형제님, 예수님도 법정에 섰고 베드로도 법정에 섰고 사도 바울도 법정에 섰는데 그건 목사님이 바울하고 같습니까? 근데 제가 마음에 감사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가진 내 마음하고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대부분 사람도 자기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이겨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지난주에 한국은 무시무시 더웠다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미안해. 아프리카 중요한 집회가 있어서 좋은 날씨를 가져와서 그래. 그 집회 좋은 날씨라 하지. 아프리카 날씨 너무 좋았거든요. 코트디부아에 작년까지 다른 대학을 빌려. 그 대학은 좀 좁고 복잡한데 시장님이 그렇게 부탁해도 그 대학을 안 빌려주려고 딴 대학을 빌렸는데 넓기가 이거 몇 배든 더 터졌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코트디부아 저 아비장 시장님이 의자를 만 개 빌려서 만 개를 다 깔았는데 자리 몇 자리만 비고 다 찬 거예요. 일요일은 제가 4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새벽에 전화하고 오전 예배 시간에 전화하고 오후 또 전화하고 밤 전화하고 한 번 전화할 때 2시간씩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의자에 앉는 이런 버릇이 좀 생겼어요. 너무 오래서 발이 좀 붓고 해서요. 막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막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케냐에 가서 옛날 우리가 저 사람 모고 이번에는 한국 월드캠프에 왔던 목사들이 CLF 목사들이 자기 교단의 목사 다 불렀던 사람 뭐 1,000명 불러오고 뭐 500명 불러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꽉 찬 거예요. 막 저도 말씀을 울고 그 사람들도 울고 막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고 이 복음에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1962년 구원받고 나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복음 전할 때는 어려움이 많아서 아이고 왜 해야 이래 하나 밥 못 먹나 싶어서 그래요. 언제든지 그래요. 시작할 때 뭐 사람도 모자라 뭐 없는 것도 많고 안 돼 너무 고통스러운데 중간쯤 하나 보면 일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마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안 하려고 했지? 내가 왜 이걸 안 하려고 했지? 오늘 저희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스파이 두 명을 보냈어요. 그 스파이 두 명이 여리고성 갈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옷 입은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유대인들은 40년의 광야길을 거쳐왔거든. 그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가면 금방 발각이 돼서 잡혀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을 가만히 보냈어요. 여리고를 엿보라고. 근데 이제 금방 여리고 사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야 이 두 사람이 가는 걸 보고 라합 저 여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스파이 두 명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왕이 군인들을 보내 기생 집에 라합의 집에 막 문을 뜯어 문 열어. 근데 정탐은 다 죽은 거예요. 뭐 틀리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막 올라가더니 집으로 올라가더니 삼대에다 숨겨놓고 막 덮어 삼대 덮고 아 이제 오늘 영업 끝났어요. 내일 오세요.
문 열어. 문 그 깜짝 놀라. 왜냐 여기 이상한 사람 두 사람 안 왔어? 왔어요. 어디 있어? 삼대 밑에요. 그랬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지붕 있는 두 청담 다 듣는데, 아, 그 이상한 사람들요. 술도 별로 못 마시대요. 어디 갔어? 뭐 저들이 수근수근 하다가 성문 닫을 때 성문이 닫는다. 막 성문 좀 달려가 빨리 가면 뭐 잡을 거예요. 스토리는 그냥 거의 끝이에요. 그죠? 맞죠? 3대 밑에 있던 스파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한번 그려봅시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두 사람 꼭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사람이 이제 돌아와가 여리고성에 와서 여호수아하고 그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이야기 하겠죠. 우리는 꼭 죽었었습니다. 발각됐고 여리고 군인들은 우리가 그 집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기생 라합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리고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옷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말씨도 다른데, 그러니까 그들이 갈 때 두렵겠지요. 아, 가면 죽었는지 몰라. 그런데 돌아와서 이들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리고성에 정탐이 가서 여리고성에서 경험한 그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전 제 삶 속에 야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제 여기 끝이구나, 내가 여기서 복음 전다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참 많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양회를 왜 하는 거야? 월드캠프는 왜 하는 거야? 해운대 왜 하필 비 오는 시간에 하는 거야? 시기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는 월드캠프 안에, CLF 안에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이제 올 연초 송구 영신 때 제가 우간다에 갔는데 그게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송구 영신에 서로 오라는 데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송구 영신 아닐 때도 오라 그러고, 이번에 우리 케냐 집회를 마쳤는데 이현모 목사는 마음이 변심했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집회 안 갈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는게 케이프타운에 간대요. 이 목사 시험 들었어. 왜 케이프타운을 왜 가요? 남아프리카 공항 제일 안에 있는 도시인데 케이프타운이라고. 아, 예,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길에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는 길에서 사람들 만나 별로 얘기 잘하는데 이 엄마 목사님만 꼬집꼬집 파고들어요. 뭐 영어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영어 잘하고 못하면 무슨 상관이야, 마음만 통하면 되지. 이분이 이 엄마 목사님께 막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 한번 해줘라. 요즘 우리 교회 목사들 뭐 갈 데 너무 많아요. 뭐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변하고.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정탐으로 가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정탐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인데요, 알겠습니까? 살몬 아십니까? 살몬 좋아해요? 예, 물고기 살몬 말한 게 아니고 이름이 살몬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 라합이 예리고성의 살몬이 정탐 갔을 때 그 기생이 이름이 라합이에요. 저는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살몬이 라합하고 이제 마음에 사랑하게 됐어요. 살몬이 아버지한테 결혼 허락받는다고 아버지 장가가 얘기했어요. 그래? 전 먹고 매일 이런 생각만 하니까요. 그래 신부가 뭘 하는 사람이고 학교 선생이냐 회사원이냐 간호사냐 열거성의 기생입니다. 아버지 현기증.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기생이 여리고 성에 있으면서 정말 살몬을 만나서 살몬이 막 기생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 여자는 세상 우리 마음을 깨뚫어 보는 것처럼 보고 이런 처지에 자기 가족들 다 구원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 여자가 어찌다 기생이 됐지? 그 라합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몬의 마음 팍팍 박히는 거예요. 우리를 죽는 데 살려내고 확실한 표를 내라. 진짜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우리 세계 속에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읽고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듣고 들으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케냐에 일어난 일들 가나에 일어난 일들 가나에 이제 오후에 한 4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한 70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강당인데 그 이제 그 다음 날 또 가니까 한 400명 모였기 싶으니까
그 강단 빈자 700명 꽉 차 앉은 거예요. 그래 앉혀놓고 정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1절을 읽어줬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러분 율법이 뭐냐면 그림자입니다. 제사는 너희 하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하고 제7일은 너희 하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지. 남종이나 여종이나 문화 유한의 계기로 일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장차 와야 할 어떤 형상의 그림자라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 성경을 읽으면 너무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그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많은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안식일이 가까우면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가 이스라엘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저녁 해질 때 해가 막 서산에 걸린 거예요. 걸렸다가 쏙 넘어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 모든 집을 내려놔요. 종들이 주인의 말도 열심히 일하다가 금요일째 해가 딱 지면 짐을 다 했는데 뺏겠죠. 짐에서 벗어나요. 그 안식일 그냥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요즘 안식교는 안식일 열심히 복받는 날 그거 참 몰라서 그래요. 골로새에서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안식이나 절기를 위해 아무도 이런 판단하지 말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 이것이 장래 올 일의 그림자인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안식일에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죄의 짐을 진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 짐이 다 내려놔야지.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 죄의 짐을 지고 고통 끙끙하고 고통하는데 예수님 만난 그 짐에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나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죄를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것의 그림자예요. 안식일을 지켜 참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모든 짐을 내놓고 쉬는 그게 참 안식일인 거예요. 처음엔 내가 죄의 짐에서만 해방을 받았어요. 이런 캠프나 그런 거 하면 많은 게 필요해요. 뭐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려고 그러면 뭐 사람도 모자라고 장소도 협소하고 돈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내가 이 집회를 준비하면 내가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여리고의 정탐 두 명이 들어갔는데 진짜 그들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 하나님이 쉬도록 해주는 거예요. 삼대 밑에서, 그죠? 그리고 그 가족들
그 기생라함의 모든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래 저희들 가족들이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전부 죄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여기 정탐 둘이서 여리고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친자 가면 잡히면 어떡하지? 금방 발각될 건데 우리 말씨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그런데 거기 군인들이 있을 때는 우린 죽었는지 몰라. 그렇지만 이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들어갔어요. 갔는데 기생라합의 집에 있는데 여리고 왕이 군인들을 보내 잡아오라 하는데 막문을 두드릴 때 두 적담은 콩알처럼 됐는데 기생아이 막 와서 담대 놓고 듣고 천스럽게 없어요. 성문도 안 되면 봐서 빨리 가봐. 막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하는 일이 처음에 볼 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죽을까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 하기 일하기 싫어서 도망간 사람이 죽지 하나님 일하면서 멸망당한 게 없어요. 늘 다 정탐 올 것 준비해서 기생라합을 준비해놨지. 그죠? 기생라합이 정탐을 딱 볼 때 야 이스라엘 군인들이구나. 이 사람들 나를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하려고 이 사람들 우리 집에 보내줬구나. 얼마나 친절하게 해줬겠어요. 그죠?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열고성 사람 다 죽는데 기생라합 그의 가족들 전부 다 사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정탐 숨기다가 발각되면 내가 죽었는지 몰라 내 해를 입었는지 몰라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아시는 참 안 그래요.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장관을 만나고 그 진짜 코트디부아의 아비장 시인은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시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시장이신데 그 아비장은 코트디부아는 아프리카 제일 선진국이에요. 여기 아프리카 맞나 싶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선교회하고 IYP 마음을 다 열고 이제 그 분리개양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너무너무 비참하고 흉측한 병인데 황효정 장로 약 한번 먹으면 매 먹을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저께는 시장님이 우리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점심식사 대접해 주더라고.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모르는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저한테 뭐 왕이 있는 그런 옷도 선물 주고 또 입혀가의 사진도 찍고 막. 그래서 혹시 사진 보고는 내가 왕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박옥수 목사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없을 몰랐을 때 어둡게 어둡게 살았음. 인생 자체가 1951년도에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62년 동안 11년 동안 여러 번 헤아려봤어요. 행복한 게 있었는가 기쁜 게 없었어요.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몰랐고 어떻게 살면
가난했고 어렵고 힘들었어요. 1962년도에 10월 7일 날 죄사함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할 일이 많고 저는 아무 할 일이 없었어요. 성경 읽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봐도 구원받고 나고 복음에 온 마음 다 쏟아서 너무 불쌍해. 내가 잘하는 것 그냥 교회와 복음 온 마음을 다 쏟을 때 하나님 천 가지 만 가지를 돕고 지키고 인도하는 걸 봐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많은 나라 정부가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고 그 현재 지구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듣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에게 배우려고 하는데 걔네는 막 화음을 권해 우리 집에 말씀 전하는데 목회자들 막 열광을 했어요.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 다 그게 목사님, 보통 목사님이고 큰 목사님이에요. 수천 명 되는 교회, 그 수많은 교회를 다스리고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해 우리는 보면 깜짝 놀라요. 작년에 러시아에 같이 뵌 러시아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푸느냐 그야 장신문이에요. 뭐 내가 얘기했어요. 뭐든지 알면 쉽다 모르면 어렵고 맞지요? 간단하게 대답해.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너무 놀랍게 너무 놀랍게 오늘 저희 한박교회에서 그 어머니에 대한 연극을 했지, 그죠? 한 분이 자매들이 강남교회 와서 그거 했어요. 온 교회가 다 울었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막 치매 안 걸리라고 그러니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또 우리 교회에 그런 딸들이 있어서 너무 좋잖아, 그죠? 그렇죠. 어떻게 마음에 치매 걸린 사람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고통을 그렇게 잘 표현하고 제가 크게 될 놈 영화 지난번에 막 처음 시야 잘 못했지 앞으로 영화도 만들어 갈 건데 너무너무 우리 마음을 막 공감대를 만들었어요. 그 치매 가진 어머니를 대하면서 딸의 마음이 쫙 보이고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 보고 딸의 마음을 보이듯이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다르게 살아서 우리 생활에 익숙해서 우리 생각은 예수님하고 마음대로 방법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사탄이 주어서 내 방법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거짓 소리 우리 다 사탄에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내가 방법으로 하는 모든 건 내 방법 다 틀렸고 예수님이 옳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 부담스럽고 어렵고 여러분의 정탄 가면 죽었는지 몰라,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몰라,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 막 불안했겠지만, 중요한 건 그 두 정탐은 예루고성을 걸어 들어갔고 예루고성을 향해 가는 그 걸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넘길 만한 모든 준비가 돼 있고,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 전직 기생이지만 결혼에 너무너무 복되게 사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그 뭡니까? 살몬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해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려워서 요래저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피하는 사람이고, 두려워 근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인데, 우리도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두 정탐이 여리고성을 향해 가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 복음을 따라 걸어갈 때, 저도 지난 구원받고 1962년 구원받고 지금 살아오면서 늘 앞에 부담스럽고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만은, 발을 디디고 나갈 때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는 걸 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이제 낮엔 안 되고 저녁하고 새벽에만 거의 집회하고 낮엔 또 딴 데서 집회하고 하는데, 그 새벽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 거 뭐 너무 감격스러워요. 또 저녁에 그 막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 딱 해가 지고 나면 우리 집회를 시작하는데 춥지도 덥지도 않고, 그게 잔디밭이 잔디도 한국 잔디에 다르게 저기 보이시오? 아마 집회장에 사진 찍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더 감사한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살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가야 할 여리고성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 두려울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가장 사랑하는 기생 라합을 준비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살몬이 받은 이 복, 여리고성을 전부 얻고 기생 라합에 가지고 다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딴 거 잘 못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죽은 분들도 많고 살아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제가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해서 처음에는 살몬이 여리고성에 부담스럽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그랬겠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준비가 돼 있고 너무 놀라운 역사 축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살몬을 지키신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역사는 똑같이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이 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 삶이 너무 영광스럽고 복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너무 추하고 더러운 죄수에 살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없던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저희 자리에 모인 우리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험악한 육신을 따라 살았는데 예루살렘에 간 건 살몬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우리 삶을 통해 전능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고 주와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입혀주옵소서. 그 일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길도 열어주셔서 이 한국 땅뿐 온 세계 많은 사람들 구원한 놀라운 역사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형제아미를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의 소유였다 육신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 기뻐시하는 종들이 더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